잘 지냈나요? 지금부터 사도신경함으로써 믿음의 고백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금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사단에게 승리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으러 갈릴리로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찾아 나아가셨어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갔던 제자는 누구였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의 이 소식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중에도 오늘 무엇을 어떤 고기를 잡을까 또 어떤 고기를 팔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또 찾아간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그물을 버려두고 또 같이 작업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를 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 둘씩 모이게 되어서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참된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참된 예수님을 알았을 수도 있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가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에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삶에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또 이들 마음에 갈망했던 마음 속에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하루하루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이스라엘 왕이 누굴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굴까? 또 우리를 이렇게 답답한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를 구해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를 낚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사역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부르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계세요. 왜 부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것은 그냥 막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배우기 원하는 그 뜻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에는 자기의 가족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것을 생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버리고 나를 따라오렴 이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와 안드레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혹시라도 부르게 된다면 주저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여러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중한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계획 안에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또 예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길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있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예수님은 같이 사역하시길 원하시고 진정한 제자로서 따라오길 원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주가 되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친구들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시고 직접 또 만나주시고 직접 또 부르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르시고 있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되게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미션 퀴즈가 나가도록 할 거예요. 미션 퀴즈는 꼭 정답을 반 선생님에게 정답을 말해줘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정답을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미션 퀴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러 갈릴리로 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고기를 낚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땡땡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땡땡은 무엇일까? 여러분 정답을 꼭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